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입자들이 만들어내는 혼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138억 년 전,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우주의 탄생과 함께 시간과 공간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시계의 발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우주의 공간과 시간을 담은 혼천시계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동양과학사의 세계적인 권위자 조지프 니덤은 이 시계를 획기적인 유물이라며 극찬했습니다. 세계 유명 과학 박물관들이 반드시 복제품을 만들어 소장해야 할 인류의 위대한 과학 문화재다.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혼천시계.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리고 니덤을 비롯해 세계 과학계가 혼천시계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을 알려준 것은 우주 속의 대자연이었습니다. 해와 달이 뜨고 지고 별이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일정한 주기가 있음을 깨달은 것이죠. 이후 사람들은 인류 문명사의 한 축인 시계를 탄생시켰습니다. 얼핏 보기에 시계라기보다는 지구 위로 올려놓은 투박한 가구 정도로 여겨지는데요. 과연 어떻게 시계의 기능을 했던 것일까요? 스위스 시계 산업의 중심지 라셔드폼. 17세기 후반부터 이 도시 주민 대부분이 시계공이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계 박물관 역시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내부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각종 화려한 시계들. 이곳에는 약 4천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시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시계 발달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컬렉션으로 시계 마니아들에게는 유명한 곳입니다.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물시계와 해시계, 그리고 최신식 기계시계까지 인간과 시간을 함께 온 각종 시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시계의 본고장답게 장인들이 만든 값비싼 시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 박물관 한켠에는 옛날 시계를 복원하는 아틀리에가 있습니다. 섬세한 장인의 손에서 수많은 시계들이 생명을 되찾습니다.
국제시계박물관에서 14년 동안 관장을 지냈던 루드비 오슬린 씨. 그가 최근에 복원하고 있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뜻밖에도 한국의 혼천시계였습니다. Für mich war es wichtig, diese Uhr, also auf dieses Projekt einzugehen, weil ich die Uhr selber damit fundamental studieren konnte. Denn wenn man sie rekonstruieren und nachbauen will, muss man sie auch komplett verstehen. Also man muss wirklich komplett eintauchen in die Gedankenwelt desjenigen, der sie gebaut hat. Und das war für mich interessant. Sobald das dann fertig war, habe ich mich dann weiter inspirieren lassen zu kreativen Sachen. Das ist klar, die dann völlig, nicht völlig anders, aber immerhin in der Anzeige gleich, aber in der Konstruktion und in der Ausführung völlig anders sind. 스위스의 유명한 시계장인인 그는 우연한 기회에 한국의 혼천 시계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후 그는 10여 년 동안 혼천 시계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Koreanisch ist absolut einmalig, auch in der Komposition mit ihren europäischen Aspekten drin, weil die Armille selbst ist sicher koreanisch gedacht, hingegen der Antrieb mit dem Uhrwerk im 17. Jahrhundert ist auf jeden Fall europäisch, sehr stark europäisch beeinflusst und deswegen dieses Mariage von Europa und asiatischem Denken ist wirklich extrem einmalig und das ganze Werk in diesem Raum ist einmalig. 독창적인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혼천 시계는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전시 중입니다. 340여 년 전 조선에서 제작된 혼천 시계. 그것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계로 혼천위와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먼저 혼천위를 살펴보면 가운데에 지구위를 매달아 놓고 그 주위에 태양과 달의 궤도를 나타내는 환들을 설치해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구에서 바라본 하늘의 형상을 관측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시계 장치에서는 당시 시간 체계에 따라 하루에 12번, 2시간 간격으로 현재 시간을 알려주는 이름표가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자명종까지 갖춰 매 시각마다 종을 올려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혼천 시계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무엇일까요? 시계 중앙에 있는 거대한 축. 이것이 바로 혼천 시계의 동력원입니다. 축 자체의 무게에 의해 일정한 속도로 내려가면 그 힘이 크고 작은 톱니 기어들을 통해 혼천의와 시계 장치로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추동식 자명종이었던 혼천 시계. 그것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요? 16세기 말, 자명종은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 동아시아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북경에 들어가기 위해 중국 황제에게 진상한 서양 문물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정한 시각이 되면 스스로 종을 치는 장영종은 황제나 고관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시계를 황제의 신기한 장난감으로만 여겼던 중국은 자명종을 개발하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자명종을 제작했지만 서양식 기계장치의 전통 공예 기술을 가미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일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서양 자명종을 자신들의 시간 체계에 맞춰 개량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당시 주역의 수 체계인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이용해 서양식 타정수 기어 장치를 보완했습니다. 오시와 자시의 타정수를 가장 큰 수인 9번으로 정한 뒤 오시부터 해시까지 순차적으로 9번에서 4번, 그리고 자시부터 사시 역시 같은 횟수로 정했습니다. 자시와 오시라는 것들은 천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날짜, 시간이 변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태양이 남중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주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9라는 숫자를 자와 오에 배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조선의 경우 자명종이 처음 들어왔을 때의 반응은 중국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만든 자명종을 정두원이 북경에서 가져왔으나 그 운용의 묘를 몰랐고 또 시간이 서로 맞아 들어가는 것을 몰랐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서양식 자명종은 시계의 문자판에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자를 사용해서 해당 시간에 적힌 숫자가 곧 타종 횟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시간 체계는 서양과 달랐습니다. 숫자가 아닌 12지로 시간을 표시했기 때문에 서양식 자명종의 타정 방법을 이해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조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던 것일까요? 효종 때 일본 자명종이 한 조선인에게 전해졌습니다. 유흥발이라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일본 상인이 가지고 온 자명종을 연구해 타종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자명종을 만드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2시간 간격으로 종을 치던 일본과 달리 보다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도록 1시간마다 종을 한 번씩 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여 년 뒤인 1669년, 조선에서 제작된 추동식 자명종은 기존 자명종과 달랐습니다. 송영이 만든 혼천이는 서양 자명종의 톱니바퀴가 서로 물고 돌아가는 제도를 이용해 제작된 것으로 해와 달의 운행과 시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송이영이 만든 혼천시계. 그것은 천문시계로서 동양의 혼천의와 서양 자명종의 원리를 결합시킨 세계 최초의 시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천 시계는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혼천 시계의 가치를 먼저 알아본 것은 외국 학자들이었습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자리한 동아시아 과학사 연구의 메카, 니덤 연구소. 이 연구소의 설립자인 동양과학사가 조지픈 니덤은 50여 년 전 중국의 시계를 연구하던 중 혼천 시계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혼천 시계를 통해 중국과는 또 다른 조선 과학 기술의 독창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한 권의 책으로 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송이영의 혼천 시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It has survived that we actually really do have a 17th century armillary clock. I would say too it is fascinating because it is the intersection of two traditions. There was a long tradition in Korea of having armillary spheres that were rotated automatically, and it also involves the Western tradition of making mechanical clocks. So I think there is something very special about the way a Korean craftsman creates this very rapidly on the basis of bringing together two traditions. 방금 보신 것처럼 서양식 자명종을 처음 접했을 때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신기한 물건이란 것이었죠. 그런데 그 신기한 기계를 어떻게 다루었는가는 세 나라가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양식 자명종의 기술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혼천위에 접목시켜 혼천시계라는 독창적인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의 자명종과는 다른 형태인 혼천시계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요?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현상. 태양이 빛을 이루면 하늘이 보내는 경고라고 여겼던 시대. 왕은 일식 예보에 늘 민감했습니다. 하지만 틀리기 일쑤였죠. 중국을 기준으로 한 달력과 시간을 받아 사용했던 조선. 하지만 북경과 한양은 위도와 경도가 달라 일식이 발생하는 시간도 달랐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양을 기준으로 한 조선의 시간을 찾아야 했습니다. 세종 14년, 마침내 중국과 아랍의 천문학과 천문기구들을 참고로 해 조선의 하늘을 열어나갈 대규모 천문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첫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종합천문대인 간이대는 물론 천문관측기구가 모두 완성된 것입니다. 천체의 위치와 한양의 위도는 물론 태양과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 낮과 밤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해시계와 별시계 기능을 하나로 모은 주야간 겸용 천체시계인 일성정시. 이들 천문관측 기구들과 함께 제작된 것이 바로 혼천의로, 조선의 시간을 찾게 해준 주역 중 하나였습니다. 맨 안쪽에 천체 관측용 망원경인 망통을 설치해 천문 현상과 시간을 알려준 혼천의.
당시 혼천의인은 수격식 시스템으로 물을 동력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하늘을 관찰하는 일에 힘을 쏟았던 조선. 하늘의 질서를 본받아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데 필요한 시간을 알려주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 왕의 의무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제왕은 우선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에게 정치를 해야 되는 그런 이념이 있었어요. 또 제왕으로서는 그 백성들에게 절기를 알려주고 또 시간을 알려줘서 질서와 그 농업사회에 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 제왕의 그 관상수시의 그 의무와 또 권리라 이렇게 그 당시에 보고 있죠. 그로부터 240여 년 뒤 서양의 과학기술이 보급된 가운데 현종은 전통 천문학을 재정비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시 관상감 천문학 교수였던 송희영이 혼천시계를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앞서 만들어진 혼천의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혼천의 맨 안쪽에 천체 관측용 망통 대신 지구위를 설치한 것입니다. 동서양 모두 지동설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던 시대, 왜 둥근 모양의 지구위를 달았던 것일까요? 혼천이란 둥근 하늘이란 뜻으로 하늘이 땅을 둘러싸고 움직인다는 당시 우주관을 반영한 것입니다. 송희영은 혼천위의 동력원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수격식 체계에서 서양식 동력 체계인 추로 바꿨습니다. 거기에 장영정의 기술을 이용해 혼천위와 시계 장치를 결합시킴으로써 천체 현상과 시간을 동시에 보여주게 했습니다. 혼천 시계는 그 홍문관의 그 학자들이 그걸 보관을 하면서 그 부분들이 이제 혼천위를 보면은 그 천상의 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교육을 시키는데 그 많은 활용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실제 작동이 지금 되는 모델이니까 굉장한 그 천문학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제작을 한 것이죠. The first armillary sphere in East Asia driven by clockwork. When King Hyeonjong had something like that made, he was saying, look, okay, we depend on China in some ways, but we can make better things here in our eastern country. And I think there was a lot of national pride involved in doing this and saying, we will make something really good, really new and impressive. 혼천시계에서 혼천이 외에도 눈길을 끄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부품으로 사용된 톱니바퀴들입니다. 혼천이와 시계장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톱니바퀴 수 하나하나 계산해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게 했다는 게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시계의 생명은 무엇보다 정확성이죠. 시간을 일정한 간격으로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혼천 시계에는 톱니바퀴 외에도 규칙적인 시간의 흐름을 잡기 위한 또 다른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추에서 발생한 동력을 일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어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진자장치로 규칙적인 좌우 운동으로 시간의 빠르고 느림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왕관 모양의 탈진기로 진자장치를 일정한 간격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 장치를 통해 정확하고 정밀한 시계 제작이 가능했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발명은 우연에서 비롯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밀시계 발달의 시작이 된 진자운동은 누가 어떻게 발견했던 것일까요? 1583년 어느 날 저녁, 한 남자가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던 중 우연히 일정한 속도로 바람에 흔들리는 샹들리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맥박을 이용해 왕복 시간을 측정한 결과 흔들리는 주기는 항상 동일하다는 진자운동의 등시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탈리아의 유명한 과학자 갈릴레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자 장치를 개발하는 데 그쳤습니다. 진자를 이용한 시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로부터 70여 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1657년, 다른 사람에 의해 진자 시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진자 장치는 물론 시간 간격의 정확성을 높여주는 탈진 장치까지 갖춘 것이었습니다. 진자 시계의 발명은 시계 문명사의 일대 획을 긋게 됩니다. 시계의 오차가 10초 이내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최초로 진자를 시계에 도입한 사람은 과학자 하유헌스였습니다. 1673년, 그는 한 권의 책을 저술합니다. 바로 진자시계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그는 진자장치와 탈진기를 이용한 시계의 원리를 자세히 밝혀놓았습니다. 서양에서 진자시계가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진자를 이용한 시계들이 곳곳에서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송이영의 혼천시계는 이 책보다도 4년 앞서 제작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유헌스의 진자시계와 비교해보면 진자장치와 추동식 동력체계 모두 거의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Also offensichtlich ist die Kenntnis des Pendels und der Pendeluhr nach Korea gekommen. Man hat das dort sich angeguckt und man hat es auf seine Art interpretiert und ausgeführt über ein Räderwerk, wie das in Europa der Fall gewesen wäre, um diese Armille anzutreiben. Also es gibt kein vergleichbares Stück, soviel ich weiß, im asiatischen Raum. Also es ist wirklich, das ist historisch extrem bedeutsam, wenn man sich darauf einlässt, diese Sache zu studieren. So the really interesting thing for me is that this technology gets transferred to Korea very quickly. People in Korea don't say, oh, this is a foreign thing, we're not interested. They say, wow, this is new, we can use this. And Song Il-yong does something quite new with it. I think he's the first person in East Asia who says, you could make an armillary sphere turn using one of those. And indeed, he did. And it's a great success. 그렇다면 천문시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 혼천위에는 어떤 장치들이 마련돼 있을까요?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태양둘레를 1년에 한 바퀴 공전합니다. 혼천위에서는 이것을 태양의 연주 운동으로 구현해
태양이 매일 1도씩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양 모형과 끈으로 이루어진 태양 운행 장치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환을 따라 연결된 끈을 시간 지속 장치에 달린 톱니기어 회전축에 감기게 한 것입니다. 감긴 끈은 느슨해지지 않도록 추를 이용해 팽팽하게 잡아당겼습니다. 그 힘으로 태양 모형을 1년 동안 매일 1도씩 이동시켜 태양의 연주 운동을 정확히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구의 적도환과 태양의 궤도를 나타내는 환이 23.5도의 경사를 가지고 회전하도록 함으로써 24절기를 나타냈습니다. 24절기와 365개의 눈금을 새겨 넣어 양력 날짜인 절기를 알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태양력, 양력을 사용하는 하나의 칼렌더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의 그 눈금을 보면 1년의 그 태양력의 그 칼렌더를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때 매일매일 뜨는 방향이 있고 또 뜨는 시간을 알 수가 있고 지는 방향과 지는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태양과 지구와 달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지구에서 보는 달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금음달에서 다음 금음달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9.5일로 이 주기가 음력에서 말하는 한 달입니다. 그렇다면 혼천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나타냈던 것일까요? 달의 궤도를 나타내는 환에 설치된 흰색의 둥근 구형. 이것은 바로 달의 위상을 나타내는 장치로 구형을 반으로 나눠 한 면은 흰색으로, 다른 면은 검은색으로 칠한 뒤 한 달을 주기로 한 바퀴씩 운행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달의 위상 변화를 관찰하면 음력 날짜까지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차원의 지표면을 뒤꿈쳐서 3차원의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할 수 있다니 마치 실제 우주 속의 천체가 눈앞에서 회전하는 듯한 신비감마저 듭니다. 이렇듯 혼천시계는 시간은 물론 우주 공간을 함께 보여주는 천문시계입니다. 안타깝게도 성형의 혼천시계는 연구용으로 단 하나밖에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혼천시계는 하루에 두 번 정도 사람이 직접 추를 올려서 가동시켜야 했습니다. 이렇게. 어휴, 추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때마다 기준 시각을 제공해 준 시계가 있었는데요. 혼천시계에 들어있는 이 구슬장치 역시 그 시계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시계였을까요? 일본 나가노현에 위치한 한 시계 박물관.
11세기에 중국 소성이 만든 수은 의상대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높이 11m의 3층 구조로 맨 위층에는 천체 관측용 혼천의가, 맨 아래층에는 시간을 알리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이들 기구들을 움직이는 동력 장치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 동력원은 다름 아닌 물입니다. 물로 복잡한 기계식 수차를 움직인 다음 동력 장치에 힘을 전달해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는 물론 혼천의를 운행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물시계는 세계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에 찬란한 문명을 이룩했던 이슬람의 기술자들도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물시계들을 발명했습니다. 신에게 드리는 기도가 일상인 이슬람 사람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터키 이스탄불 시내의 한 전시장. 이곳에 시선을 압도하는 거대한 물시계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3세기 이슬람의 천재적인 기술자 알자자리가 만든 코끼리 물시계입니다. 이 시계의 핵심 장치이자 시간 조절 장치는 코끼리 몸속 물 저장소에 놓여 있는 용기입니다. 약 30분이 지나면 용기가 물에 잠기고 그 힘으로 인해 도르래가 당겨집니다. 위쪽으로 이어진 도르래를 통해 쇠구슬 방출 신호를 보내면 원형 지붕 안에서 신호를 받은 구슬을 시작으로 자동 15 시스템이 30분 간격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코끼리 조련사가 심벌즈를 쳐 시간을 알렸습니다. 이 같은 구슬 신호 발생 장치는 이슬람의 기술자 알자자리가 발명한 것입니다. 코끼리 물시계 외에도 구슬을 이용한 자동 15 장치를 갖춘 수많은 물시계가 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0여 년 뒤 이슬람 물시계의 구슬 신호 발생 장치는 아마도 실크로드를 통해 조선에도 전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시계의 발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높이 6m의 거대한 물시계로 자동 15 장치를 갖춘 자격루. 과연 어떻게 운영했던 것일까요? 저수용 항아리의 물이 시간 측정용 항아리에 흘러들어가면 잣대가 위로 떠오르면서 길쭉한 나무 틀에 놓인 구슬들에 힘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 시간 작은 구슬을 떨어뜨려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작은 구슬이 큰 구슬을 내보내면 정해진 경로를 따라 낙하하면서 그 운동 에너지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계식 증폭 과정을 거친 힘은 15인형의 팔꿈치를 움직여 시간에 따라 종을 치고 북과 징을 울리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10회를 든 12지 인형이 15장치 밖으로 나와 시간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알자자리 시계장치도 구슬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울리는데 우리 자격루에 있는 이 시스템은 일단 그 작은 신호를 큰 신호로 바꿔주는 이 신호 변환 장치도 알자자리는 없고 그 작은 구슬을 가지고 큰 구슬로 바꿔주면서 그 큰 구슬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 시간 날리는 여러 장치들을 울리게 했던 점이 독특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타종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 정해진 경로를 따라 굴러 들어갔던 크고 작은 쇠구슬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실록에 따르면 하나의 쇠구슬이 지정된 통로를 지나간 뒤 그 통로는 자동으로 닫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쇠구슬이 또 다른 통로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때마다 필요한 기구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든 절묘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시간을 알리는 신호를 모두 마칠 때까지 크고 작은 쇠구슬들이 저마다 특정 기계장치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격루의 자동 15 시스템에 사용된 구슬은 모두 74개였습니다. 반면 혼천식의 경우 단 4개만으로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자격루의 경우 하루가 지나면 저장용 항아리에 물을 다시 공급해 주어야 했습니다. 신호 발생용으로 사용된 구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할 일을 마치고 특정 기계장치 안에 머물러 있던 크고 작은 구슬들을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수거해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거한 뒤에는 작은 구슬들은 물론 15장치 안에 있던 큰 구슬들까지 날마다 일일이 다시 장착해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구슬만으로 15장치는 물론 10회 장치까지 일괄적으로 작동시키다 보니 기계 운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혼천시계의 구슬 신호는 이러한 자격루의 단점을 효과적으로 개량했습니다. 자격루와 달리 구슬을 타종 신호로만 이용했던 것입니다. 단 4개의 구슬을 사용한 혼천시계의 경우 구슬을 장착한 바퀴의 회전으로 구슬이 지정된 장치에 떨어져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가 타종 장치와 연결된 막대기로 전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신호를 마친 구슬이 지정된 통로를 따라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구슬이 장착되도록 하는 무한 순환 시스템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The clever thing about Sun Yi-yong's clock was that it used energy from falling metal balls to work the striking mechanism. So you just had to release a ball, and gravity gave you the energy you needed to strike the gong. Now, this is part of a tradition that was shared all over the Eurasian continent from the time of Al-Jazari. Honchon 시계는 시간을 알리는 방식에 있어서도 기술적 변화를 꾀했습니다. 해당 10회가 2시간 내내 정지한 채 시간을 알리도록 한 자격루와 달리 혼천 시계의 경우 10회가 마치 지금의 시침과 같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시간 알림창에 세분화된 시각 눈금을 표시해 그때그때 10회의 중심축이 가리키는 시간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밀한 시간 측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Sun Yi-yong의 혼천 시계의 진행은 진자의 주기에 따라서 약 0.71초가 되는데요. 그런 속도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루보다는 정밀한 시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귀중한 유산인 Sun Yi-yong의 혼천 시계. 박물관에 멈춰있던 혼천 시계가 다시 생명을 얻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오랜 연구와 노력 끝에 지난 2005년 이용삼 교수팀은 혼천 시계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30여 년 만에 이제 새롭게 멎어 있었던 그 자명종 혼천 시계가 이제 작동을 하는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태양이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고 천상의 운행들이 이렇게 눈앞에서 재현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그 선조들의 그 과학 기술력에 대한 것을 이제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데서 큰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송이영의 혼천 시계를 현대적으로 복원하고 있는 스위스의 시계장인 루드비 오슬린 씨. 세계 시계사에서 중요한 문화재인 혼천 시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Aber ich denke, die Leute, die sie kennen, die schätzen sie enorm hoch und je mehr Leute eben sie enorm hoch schätzen, desto mehr erkennt man, dass das ein absolut einmaliges Werk ist und wirklich ganz speziell und Geschichte schreibt, insbesondere in dieser Zusammenführung von europäischem und asiatischem Denken. It shows that a Korean technician could use something brought from outside the country and use it in a quite new way very quickly. So for me, this just shows how good Koreans are at assimilating technology, but using it in new ways. He uses it straight away for something quite new.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송영의 혼천 시계는 당시 동서양의 기술이 결합된 전 세계 단 하나뿐인 독창적인 시계였습니다. 구슬을 이용한 자명종과 진자장신은 서양에서 시폐와 구슬 발생 신호는 이슬람 물시계의 원리를 이용한 자격루에서 혼천이는 동양의 전통을 이어받아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무수히 쏟아지는 정보와 기술을 새롭게 조직하고 연결시켜 제3의 것으로 창조하는 것. 과학기술 분야에서 융합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혼천 시계는 우리에게 남겨진 위대한 유산이자
미래도 요구되는 상상력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